아이고. 신사장이 올해는 왜 이걸 안 했어? 아이고, 진짜. 아 이게 뭐야? 매달 그거 하냐? 안녕하세요, 마이금입니다. 오늘은 여수를 떠나서 거문도 타이라바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첫포인트에 들어왔고요. 오늘은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뉴피닉스호를 타고 지금 포인트에 지금 나와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되게 안 좋았다 갑자기 또 호전됐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들어서는 조금 바람이 불긴 할 것 같아요. 지금 여수 쪽 조항이 수온이 하루 사이에 1도가 넘게 되게 쭉 떨어지는 그런 저수온대가 지금 들어왔어요. 지금 바닥층에서 거의 입지를 하는데 수온이 떨어져서 입지에 더 예민하다. 그러니까 최대한 바닥을 노리고 천천히 슬로우 롤링을 해서 슬로우로 천천히 리트리버를 해서 꼬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입질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덥석 안 문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챔질을 이제 좀 빨리 하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리트리버를 해서 텀덤이 끝까지 들고 와서 바늘을 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챔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첫 포인트 들어와서 참돔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벌써 한 마리, 두 마리 잡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. 그렇게 지금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요. 이제 지렁이 달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로우 릴링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바닥층에서 최대한 헤드를 체류시키는 액션을 줄 거고요. 지금 정조 시간이 물이 좀 덜 가고 있어서 계속 까딱까딱 하는 이제 고폐질 액션을 할 거예요. 바닥층이 완전히 대고 있는데 입질이 없어. 큰일 났네. 지금 물이 서 있는 거죠. 물이 서 있는 거죠. 지금 헤드를 바닥에 찍고 제가 고폐질을 하는데 헤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역시나 배노트가 0이네 0. 지금 물이 정조 시간이라 아예 안 가고 있어요. 이렇게 정조 시간에는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. 그럼 물속에 있는 헤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. 나풀나풀 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타이가 쳐져 있어요. 이럴 때는 좀 빠른 릴링, 중속에서 빠른 릴링으로 계속해서 꼬시면 아무래도 반응이 좀 좋습니다.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. 까꿍. 또 성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만. 우와, 왜 이렇게 커? 쇼, 어마어마한데? 이야, 저런 거는 진짜. 진짜 크다. 왜? 예? 와, 여기 또 나왔어. 왕년기 또 나왔어. 와. 야. 사장님 이거는 와 길이가 아니고 이런 건 따로 해야 돼 진짜. 야 끝났나. 와 여기 사이즈 봐. 열기가 40cm야 대박. 열기 어떻게 40cm가 나오냐. 4자 열기. 점심을 먹고요 거문도에 더 인접한 포인트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저쪽이랑 이쪽이랑 바다 색이 달라요. 어제 들어온 냉수대가 지금 거문도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서 중간중간 수온이 막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고기들이 많이 입을 안 열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포인트 지금 들어와서요 참돔 하나 쏨뱅이 하나 지금 배에서 두 마리 나왔거든요. 그래도 지금 이쪽이 다른 쪽보다는 수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. 저도 명깡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건 고기가 안 나오네. 아하, 한 마리는 물어야 될 것 같네. 그래도 오늘은 몰빵은 없어요.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, 고기가. 오, 온다.
그렇지. 오우, 돌아가면서 온다고 하니까 왔어 진짜. 오, 저기 여기저기 잘 나오네. 세 마리. 맨디. 잠깐. 우샹. 드디어 명강이네, 명강. 아유, 키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. 여기요. 지금 밥 먹고 제 첫 수로 올렸습니다. 사이즈는 그래도 이제 킵사이즈가 좀 넘는 3자 조금 넘는 거 하나 잡았는데요. 그래도 지금 막 조항이 살아나고 있어요. 왔죠? 옆에 어르신들 지금 패티. 오호, 살았어요? 걸렸어? 오케이.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지금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와, 지금 배에도 한 다섯 마리 나왔어요. 방금 저 올릴 때 지금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.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나옵니다. 참, 이제 갑자기 터지네요, 밥 먹고. 썸! 썸이었어! 와, 여기저기 랜딩한다. 맨디도 저기도 랜딩하고 있어요, 지금. 세 분 걸려있어요, 세 분. 여기 지금 여기 사장님도 하나 잡고 있고. 아유, 사이즈가 좀 아쉽네. 킵이잖아요. 아이고. 신사장이 올해는 왜 이걸 안 했어? 진짜. 아, 이게 뭐야? 매달 그거 아니야. 올라오나요? 아이고. 간신히 킵 하겠는데요? 간신히 킵 하시겠어. 그래도 명광했어요, 명광. 얼굴은 봤어. 안무냐? 어우, 추워. 왔어. 으쌰. 드디어 두 마리째 올라옵니다. 두 마리째.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. 오호, 오호, 좀 더 확실하죠? 아, 형님 오셨구나. 하나 왔구나. 괜찮은데? 아, 걸렸나 보네. 이쪽이야. 에휴, 쬐까는 거 하나 또 나왔네. 아, 저는 또 쬐까는 거 하나 나왔네요. 킵 사이즈는 될 것 같은데. 에이, 너무 작어. 좀 작은 사이즈로 한 마리 더 나왔네요. 그래도 점심 먹고 바람 터지고 좀 그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요 검은 더 인근 등 들어와서 요 라인에서 지금 고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나름 손목 보면서 낚시하고 있어요. 사이즈가 좀 아쉬워. 사이즈가 좀 큰 것은 나오지. 아, 이번엔 간신히 킵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, 사이즈 좋은 걸 하나 오네, 형님. 아, 축하드립니다. 잠깐만. 한 마리 더 올라오네요.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. 왔어. 왔어. 그렇지. 오, 웬일이야? 사이즈가 좀 되는데. 딩딩딩, 하나,
좀 사이즈가 요번 건 사이즈가 좀 되나 보네. 내가 치는 게 지금 드랙을 잡아놓은 상태인데도 되게 막 치고 들어가요. 사이즈가 좀 되나 봐. 오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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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알았어, 알았어. 걸렸나 보다. 어르신, 가만히 계세요. 예. 까꿍. 에휴, 잠깐 뒤로 빠세요. 쭉 빠져, 어르신 뒤로 쭉 빠져. 예, 어, 로드 부러질 뻔 했다. 반을 걸렸어, 그래요? 예, 오케이. 자, 잡으세요. 주세요. 자. 저 그래도 먹을만 사이즈가 나왔네요. 너울이 점점 세지는데. 우후. 일기예보가 오늘 너무 잘 맞는데. 지금 보이시죠? 점점 너울 세지는 거. 아우. 점심을 먹고 포인트를 이동한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입질이 계속해서 말수가 터져졌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문제지 참돔은 다 잡으신 것 같고요. 배 지금 현재 킵 사이즈가 54, 55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50만, 50여 마리. 킵 사이즈보다 큰 고기들만 지금 이쪽에 어창에 들어가 있어요.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그래도 좀 조항이 안 좋다,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했는데도 그래도 60마리에 가까운 말수가 나와서 그래도 상당히 손맛을 보면서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